동물 산업 규모 1조 8천억 시대.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독신 가구가 증가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약 1천만 명 이상. 이렇게 애완동물의 수요가 늘면서 애완동물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 제가 티컵 강아지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티컵 강아지라고 해 놓고 계속 그게 크는 거예요, 강아지가. 네. 개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순수혈통이고 족보도 있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족보도 없고 순수혈통도 아니더라고요. 비싼 돈을 주고 애완견을 한 마리를 어, 사왔어요. 근데 인터넷을 가 보니까 어, 실제보다 제가 엄청 높은 가격에 산 거예요. 원래 그 가격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애완견 산대를 가서 따졌어요. 하는 말이. 우리 개는 혈통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이제 비싼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견 센터에서 시츄를 구입을 했는데요. 산지 일주일도 안 돼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봤더니 우리 집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라면서 대답도 잘안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애완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애완 동물 전용 샴푸, 껌, 옷, 집등 수많은 애완 동물 용품들이 쏟아지고. 동물 애호가들이 생겨나면서 한해 동안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외래 동물이 무려 4억 마리 이상에 달한다고.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애완동물의 보급과는 달리 애완동물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생겨나고 있는데. 터무이 없는 금액을 부르는 판매자에서부터 질병이 있는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판매자까지. 기본적으로는 피부 질료나 귀 질료 또, 요즘 같이 추울 때는 호흡기 질환이 많이 오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3개월 이전에 분양을 받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미, 어미로부터 충분한 모유를, 수유를 받고, 면역, 그 수유 안에서도 초유라는 게 있는데, 초유에서 그 면역력을 많이 획득을 한 후에, 충분한 면역력을 획득한 후에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되기도 전에 분양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애완동물 구입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 접수만 무려 26,064건에 이른다. 소비자 피해 접수 유형을 보면 허위혈통, 허위품종, 판매자의 책임 회피, 부당한 가격 등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질병에 있는 애완동물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무려 90% 이상에 이른다. 매년 애완동물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판매 뒤 모르쇠로 일관하는 판매자들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클릭 소비자 솔루션에서 애완동물 구입 후 소비자들이 겪은 피해 실태와 애완동물 구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네, 방금 함께 보신 대로 오늘 주제는 바로 애완동물 구입 피해입니다. 급격하게 늘고 있는 애완동물에 대한 수요만큼이나 애완동물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애완동물 구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함께 또 주의해야 될 점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김경순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상담 전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애완동물 구입 이후 피해를 본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2055번에 110번으로 상담 전화 계속해서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애완동물 요즘 아주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네. 어떤 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걸 애완동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은 애완동물 중에는 이제 그저 개하고 고양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애완견과 고양이만 일단은. 에... 기준으로 본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예, 저 동물보호법상에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 말, 돼지 등 어떤 그 포유류를 말하는데요, 그 척추동물을 말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로는 가정에서 이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에서도 예, 저, 저 애완견하고 고양이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애완동물, 뭐패 이런 말을 쓴 지가 그다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점차 어, 생활들이 좀 윤택해지면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애완견, 고양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네. 본격적으로 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언제쯤으로 볼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86 아시안 게임 또는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독신 가정의 증가, 요즘은 또 무자녀 가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천만 가구 이상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그 애완동물이 참 요즘에는 다양한.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떤 동물들까지도 애완동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보통 그~ 수입 외래종 같은 경우에는 뭐~ 고양이에서부터 돼지도 기르는 과정이 있고요 <laughs> 예. 심지어는 뱀까지 뭐~ 이구아나 파충류 또는 곤충까지도 그걸 다 애완동물로 이제 사실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종류만 해도 대환경 같은 경우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5 0 가지가 넘거든요. 아, 예. 아마 수백 쪽 넘을 걸로 판단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다양해지는 만큼이나 또 요즘 구입 경로 또한 상당히 넓어지고 있어요. 직접 뭐 어딜 찾아가서 사는 것뿐 아니고,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분들도 적잖이 계신 것 같은데, 요즘 그 인터넷이나... 혹은 뭐 정보지를 통한 거래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판매가 가장 많지만 아, 인터넷을 통해서 그 거래하는 것과 또는 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가지나 그 지역 정보지 같은 거로 해서 사인간에 그 그러니까 개인간에 판매하는 것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좀 바쁘고 시간이 없고 좀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인터넷상으로만 혹은 혹시나 이제 그 정보지로만 거래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다 보니까 피해 역시 또 증가할 위험이 높아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서 저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피해 구제를 받은 그런 사례는 몇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원에 전년도에 뭐한 2천 건 정도 상담이 들어왔고요. 네. 그중에 피해 구제는 한10% 정도가 차지하거든요. 아하, 예. 예. 올해만 해도 벌써 한 130건이 넘어서 굉장히 피해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상담 전화가 막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애완동물 구입이후 어떤 피해를 보셨습니까? 네, 저는 정확히 11월 5일 날 동네 애완견 분양업체에서 프렌치 불독으로 40만 원 주고 한 마리 구입했어요. 네. 그런데 구입하고 이틀쯤 지났나? 강아지가 계속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파보장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렇다나? 그래서 판매업자에게 사실을 얘기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검사도 하고 치료도 했는데 결국 지난주에 죽었어요. 아하 예. 네, 구입한지 보름도 안 돼서 그렇게 병에 걸리고 죽으니까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 구입한 곳에 가서 얘기를 하고 제가 썼던 치료비랑 강아지를 구입할 때 냈던 돈이랑 전부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네네. 네. 네, 그랬더니 제가 이미 데려가고 나서 생긴 일인데 왜 자기네가 책임을 져야 하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네. 정말 판매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요? 음, 네. 아, 애완견이 폐사해서 이제 많이 속상하실 텐데 에, 또 아까 그 원인이 파보 바이러스라고 했어요. 이것이 어떤 병인 겁니까? 네 파보 장염이라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요. 네그저 어, 질병에 걸린 애완견의 변등을 통해서 접촉을 하거나 또는 구강으로 저 전염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잠복 기간은 사 일에서 일주일 정도고 이것이 발병을 하게 되면 치사율이 아주 높은 그런 어떤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음, 네4에서7일 정도 의 잠복기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애완견이 구입 후 이틀 후에 이런 네. 증상을 보였다고 했으니까 네. 구입 전부터. 감염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습니다 당연히 예, 그렇게 봐야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잠복 기간이 일주일 정도니까, 네, 그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구입 당시에 이미 그저 보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네 그렇다면 이제 그 판매자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입증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네이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업자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15일 이내에 폐사가 됐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을 하거나 네. 구입과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이 애완견을 키웠을 때 어떤 그 상황 음흠, 예를 네. 들어서 이게 애완견이 아기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아, 예. 뭐잘 먹이거나 또는 많이 손을 많이 탄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환급에는 매우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금액을 어떤 합의를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종의 애완견으로 받으시. 거나 아니면은 이제 금액 조정을 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료비도 적지 않게 지불을 하셨을 텐데 그 치료비도 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에 따르면 그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는 사업자 책임 하에 어, 이거를 치료를 해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애완견 가격 20만 원인데. 치료하다 보면 백만 원 수술하게 되면은 훨씬 상해하는 아하,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사업자들이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어, 애완견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사업자에게 인도를 해 주셔서 네. 그 사업자를 통해서 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에, 지불했던 치료비를 다 받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에, 답변 잘 들으셨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을 받거나 아니면 적정한 사회에서 서로 좀 어, 가격을 합의를 해보시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자, 아... 이렇게 질병이 있는 줄 미처 모르고 구입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어떤 생각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피해 유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서 그 상담자분 유형처럼 네. 그 품질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폐사를 하거나 질병이 발생했는데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가 9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혈통과 다른 개로 잘못 팔았다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쪽 가게에서 내가 20만 원을 줬는데 저쪽 가게 10만 원에 팔더라 음흠. 하는 어떤 가격상의 문제 네. 또는 어떤 광고 상 다르다 하는 어, 그런 사유로 한10% 정도가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완 동물 피해 구제에 대한 어떤 입법 안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네.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현행 그 있는 규정보다 좀 강화가 된 내용인데요. 네. 올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애완동물 구입으로 인한 그 사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내년 초부터는 이게 시행이 되고요. 예. 규정이 뭐 15일에서 시일로 짧아져서 소비자로서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짚어 주실까요? 네. 네, 애완견의 어떤 폐사 원인이 어, 15일로 해놓으면그 규정이 어렵고요. 네. 보증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7일로 만약에 줄였을 경우에는 홍역 등의 어떤 큰 질병에 감염되면 판매자가 모두 보상을 해 주어야 하고요. 애완견 판매자의 경우는 판매 당시의 질병 감염 여부 등 건강 상태가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 같은 개정안이 내년 정도에는 이제 시행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계시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까지는 15일 이내에 폐사를 하거나 질병에 걸린다면은 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일 이내에 폐사를 했을 경우에는 네. 아, 동종의 교환 교환이나 또는 구입과 환급이고요. 만약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사업자한테 줘서 사업자가 책임 하에 아하. 그거를 치료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죽거나 아니면은 사업자가 한달 이내 그거를 자기가 치료를 못했을 경우에 또는 자기네가 치료하다가 폐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 폐사 시와 같이 구입과 환급이나 동종의 네. 여환견으로 교환받으실 수가 음, 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이제 자기가 임의로 치료를 했다가는 그 치료비는 좀 받지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 네.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또 판매자에게 연락을 좀 취해보는 게 네, 좋은 방법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반대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네. 그 키운 사람이 좀 부주의한 것이 아닐까 네.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좀내 실수가 없었다는 것을 규명을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아까 그 상담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사업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라도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인근 이 가까운 동물병원에 수의사나 아니면 전문가의 소견을 음흠. 받으시면 뭐 피해구제 받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 소견서나 진단서를 또 같이 조언하시는 게 좋겠고 네. 아, 질병도 질병인데 또그 혈통을 우리가 또 주의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혈통이 좀 위조가 된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대처를 좀 해야 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점, 어, 소비자가 맨 처음에 구매하실 때 정확한 내가 어떤 혈통을 구입했다라는 그런 어떤 자료가 필요하시고요. 아니면은 어, 수의사나 네. 그다음에 특히 진도견 같은 경우에는요 그 협회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어떤 그 해명서나 그 확인서를 받아오시면 피해 구제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로부터 구입을 했을 때는 이 같은 보상이 그나마 조금 수월할 것 같은데 요즘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께서 거래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어떤 개인 간의 거래도 피해 보상을 다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네. 그 사업자가 있는 상호가 있는 업자를 통해서 구매하신 건 당연히 피해 보상 청구가 네. 가능하신데요. 그 개인 간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하고 성춘장이가 같이 <laughs> 예. 그것을 사인간에 거래했을 때는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어떤 규정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음, 네. 그 대신에 이제 저렴한 문제는 있는데 그 소비자분들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셔야겠죠. 네, 아무래도 좀 싸고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개인간 거래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조금 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애완동물 판매처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그나마 좀 안전하실 것 같고 네. 그 외에 어떤 점들을 판매할 때좀 구입을 할때 확인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어, 계약서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시되 만약에 뭐 서울 지역이 애완견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서 샀는데 내가 뭐 부천이나 뭐 대전에서 와서 샀을 경우에 얘가 아팠을 경우에는 다시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음흠. 그런 비용 부담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 가까운 아하, 곳에서 네. 믿을 수 있는 데서 구입하시는 게 좋죠. 계약서는 네. 당연히 잘 받으셔야 되고요. 네, 계약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좀 네.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는 그렇죠. 게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좀 편리해지겠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애완동물 구입시 주의사항 에, 짚어주실까요? 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약서를 잘 받아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데서 그다음에 무조건 이쁘다 하고 내가 어떤 필요, 구입 목적에 맞지 않는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연말, 연시에 특히 젊은 연인들 간에 애완견을 많이 이렇게 선물로 하는데 구입 목적 또는 가격 그런 걸 꼼꼼히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계약서를 잘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애완견 같은 경우에 털에 윤기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어린 거는 취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2, 3개월 이상 된 거를 고르시고요. 그다음에 또 카드로 결제하시면 좋겠죠. 아, 하 예. 현금보다는 카드를 결제하는 네네. 것이 나중에 또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완동물 구입 피해 사례와 함께 주의해야 될 점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국소비자원의 김경순 과장님께 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